이번 2023년 시크릿타운 호텔 아트페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 기획하고 준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저희 시크릿타운이라는 회사에서 갤러리 ST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주체와 주관 하에 제1회 호텔 아트페어를 이번에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참 수많은 호텔 아트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신생이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겁이 났던, 실질적으로 겁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막상 저희가 개막을 하고 나니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동스럽고 또 너무 기쁩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공모전에 이어서 또 바로 이 아트페어를 준비하셨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네, 물론 거의 한 달 상관으로 지금 두 개 행사를, 굉장히 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힘이 들긴 했습니다만 저희 참여해주신 갤러리들이 워낙에 훌륭한 갤러리들이고 국내 최고의 갤러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아주 베테랑이셨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응원과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라면 체력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이런 싸움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히려 행복했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11월 달 행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1월부터 진행되는 전시를 또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호텔 아트페어의 특징은 저희가 2023 K-아티스트 프라이즈 신진작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님들의 전시를 함께 열어드린 건데 2024년에도 이와 같이 신진작가 양성과 발굴을 위해서 두 번의 공모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아주 제대로 잘 좋은 작가분들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 자기소개와 또 회사 소개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릿타운 갤러리 ST의 김소전 관장입니다. 시크릿타운은 메타버스 아트 플랫폼 전문 개발 회사이고요. 갤러리 ST는 시크릿타운의 약자 ST로서 이제 갤러리 ST라는 아트 플랫폼의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